요즘 우리 강 곳곳에서 미국 가재라고 불리는 외래종 붉은 가재가 발견되고 있는데요. 여기까지 올라왔었어. 알가는 몇 년 전에 막 갈방을 했었잖아. 여기까지 막 말까지 올라오고 수로 타고 막 올라오지. 문제는 또 있습니다. 미국 가재가 다른 생물에게 곰팡이류를 옮길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. 생태계 결안종이라고 해서 한번 잡아가지고 아기들, 애기들도 보여주고 하려고 했었는데. 와, 대박! 미국 가재는 기후나 수질에 관계없이 환경에 잘 적응하는 데다 토종 물고기부터 다슬기까지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 하천의 상위 포식자로 등극했습니다.